중국 축구는 꽃!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중국 축구 레전드를 꼽을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한 명이 있으니 바로 정쯔입니다. 무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어본 적 있는 중국 축구 황금세대 멤버인데요. 중국 대표팀 중원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척추라인이었기 때문에 100경기가 넘도록 출전할 수 있었죠. 따라서 이런 정쯔의 대체자가 딱히 없어 거의 40살까지 중국 국대에서 뛰었네요. 한편 중국 대표팀의 리피 감독이 중국 선수들의 처참한 실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 축협에다가 귀화 선수를 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리그 내에서 정쯔에 적합한 대체자를 찾지 못하던 상황에 중국 축협은 자국 선수들보다는 훨씬 나은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팀 출신 예나리스를 중국 축구 최초의 귀화 선수로 불러들였습니다. 베이징 구안에서 뛰기 시작한 예나리스는 데뷔 시즌부터 주전으로 자리매김했고 중국 국대에도 호출됐는데요. 필리핀과의 친선 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낸 예나리스는 월드컵 2차 예선에 출전하기까지 했었죠. 중국 축구 기준으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던 예나리스는 지난 시즌 4라운드 우한FC전을 끝으로 사실상 거의 두 시즌 동안 전혀 볼 수가 없게 됐네요. 까볼까? 이 경기에서 팀 동료에게 발을 밟혀 팀킬 당했고 상대 선수에게 파울을 당했는데 부상으로 인해 후반 추가 시간에 교체 아웃됐고 결국 스쿼드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를 끝으로 그를 볼 수 없었죠. 이후 회복하던 예나리스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중국으로 컴백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이 또다시 재발하면서 이번 시즌 아예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네요. 약 31억이나 되는 연봉을 받는 예나리스의 장기 부상에 중국 축구 팬들은 부들부들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탈중국이 대세인지라 진짜 부상이 재발한 건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중국 축구 팬들이네요. 뭐 베이징관뿐만 아니라 중국 대표팀에서도 전혀 써먹을 수가 없으니 당연히 빡치겠죠. 그는 회복할 수 없다. 앞으로 중국 대표팀은 슈신이 미드필더로 활약할 수밖에 없다. 경기할 챔피언십 팀을 찾는 것이 중국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낫다. 이런 선수가 있다는 걸 잊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뛴 지 얼마나 됐지? 사실상 중국 축구 팬들의 반응 대부분이 포기한 듯 보이네요. 베이징 고안이 예나리스를 일본 스쿼드에서 완전히 빼버렸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도 제대로 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중국 대표팀과 베이징 고안에서 없는 선수가 됐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이미 거의 두 시즌가량을 날려먹어 폼이 오지게 떨어졌을 텐데 복귀하더라도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줄지 의문입니다. 과연 예나리스가 탈중국을 선택할지 잔류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엄청난 기대를 받던 중국 축구 레전드의 대체자가 안 보이는 이유에 대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